계속해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우리가 상고하고 있어요. 오늘은 그 시험의 때의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상당히 깊은 내용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천천히, 제가 항상 천천히 하지만 더 천천히 할 것 같아요. 네. 이 칭찬받는 교회가 일곱 교회 중에 두 교회였죠. 우리 잘 아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그런데요, 이 아시아의 일곱 교회들 중에서 서머나 교회에만 사용하셨던 특별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이 서머나 교회에만 사용하셨던,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환란이라는 단어예요. 환란. 두 번째는 궁핍, 가난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난. 네 번째는 시련. 다섯 번째는 감옥. 여섯 번째는 순교. 일곱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 이런 단어들을 쓰셨는데요, 이 단어들을 이렇게 안에 문장들을 보면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래형. 그러니까 장차 2000년 교회 시대에 이런 교회가 있을 것을,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 시대에 이런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를 미리 디자인하신 거예요. 미리 예비하시고 디자인하셨어요. 예정적인 측면에서. 이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주후 95년에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2000년 교회사에서 이런 서문화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교회들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디자인 받은 서문화 교회는 이제 괴롭힘을 당해야 되는 교회예요. 이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보면 환난을 당하게 돼 있고 궁핍과 고난, 시련, 감옥, 순교, 이런 모든 것을 당하도록 디자인됐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누가 이런 괴롭힘을 이 교회에 주느냐에, 거기에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세요. 괴롭힘을 주는, 괴롭힘을 주도록 허락하신 대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군가. 그래서 2장 9절에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로 성경에는 자칭 유대인들이다 그랬어요. 자칭 유대인들이다. 요 사람들이 요 서문화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거 유대인이라는 것은 유대교를 신봉하는 분들이에요. 유대교를. 그 중에서도 이 유대교 열심 분자들이, 유대교 열심 분자들, 예컨대 예수님이 항상 이런 열심 분자들을 지칭하세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또는 제사장들, 이런 소위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의 하층 분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질문이요, 왜 이분들이 서머나 교회를 핍박할 것인가요?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이분들이 열을 내면서 서머나 교회를 핍박할까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분들이 핍박할 때마다 우리 사복음서에 봐도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예수님이 그때 공생애하실 때도 예수님이 핍박하는 이유가 신성모독을 했다는 그 이유예요. 신성모독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이분들이 볼 때 크리스천들이 특히 서문학의 크리스천들이 신성모독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앞으로도 미래형에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핍박하는 주체가 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요, 뒤집어서 보면요, 요 아시아의 지금 교회들, 일곱 교회들이 있는데 그 일곱 교회들은 신성모독죄로 핍박당하는 교회들이 아니에요. 서머나 교회 하나만 빼놓고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도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교회들은 이분들에게 이렇게 핍박의 대상들이 아니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의 일곱 교회라는 건 뭘 상징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어느 족속에 이런 일곱 가지의 교회 스타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 한국에도 이 일곱 가지의 교회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도 그랬고 뭐 어느 나라나 이 일곱 가지의 교회 스타일이 있는데 이 일곱 가지의 교회 스타일 중에서 서머나 교회 스타일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데 왜 핍박받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유대교 사람들, 지금 우리는 유대교를 우선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이 볼 때 저 서머나 사람들이 자기네가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이 저쪽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들 신성 모독했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뭐였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분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친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치다 보면은 제일 먼저 이것을 싫어하는 그룹이 유대교 그룹인 거예요. 자, 그러면 유대교 그룹이 어떤 그분들이 신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요, 뭐예요? 성부 하나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성부 여호와,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이고 그냥 구약에 여호와라고 쓴 것도 또는 전능자 또는 하나님, 이 모든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칭이 누구를 지칭하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을 지칭한다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부속 하나님이에요. 부속. 성부 하나님 밑에 있는. 그래서 그냥 구약에서는 주의 영, 주님의 영 이렇게 표시했어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또는 이사야 11장 2절 또는 시편 104편 30절 이런 데서 보면 주의 영이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약 때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보는 성령님은 그저 성부 하나님이 제일 크신 분이고 그 밑에 부속 하나님으로밖에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유대인들은 유대교는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유대교의 신관이에요. 유대교의 신관이. 자, 지금 서문화 교회가 외치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의 신관은 뭐예요? 우리 알다시피 삼위일체 신관이에요. 삼위일체 신관은 무슨 뜻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하나님의 한 하나님인데 one God in three persons 이게 기독교의 신관이에요. 그러면서 이 삼위가 이 높이도 같고 위치도 같고 파워, 능력도 같고 계급도 같고 질도 같고 양도 같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게 다 같다는 거 equal.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개념, 기독교의 신관이 그런 개념에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성부와 같은 위치에 있는 성자가 인간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시켜준다라는 개념이 소위 기독교의 신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에 의해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내가 성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막 열을 받는 거예요. 당신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쪽에서 자라난 목수 출신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네가 이퀄 레벨이라고 말하느냐?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볼 때는 뭐예요? 신성 모독한 거예요. 이분들이 볼 때. 그런데 우리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특히 서머나 교회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과감하게 외쳤던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막 따라왔는데. 누가 핍박을 했어요? 유대교 분들이. 예,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그래요. 넓은 의미에서는요. 넓은 의미에서는 이슬람 사람들이 또는 불교 분들 또는 힌두 분들 이분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럴 때 타종교분들도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 우리 신을 무시하는구나 라고 나오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이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요. 타종교의 신관 다시 말해요. 유대교의 신관 예수님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타종교의 신관들이 불교의 신관, 이슬람교의 신관, 이 모든 타종교의 신관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룩.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가르침, 그분들의 신관이, 이분들의 신관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신관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분들에게 걸려 넘어지시는 거예요. 똑같죠? 이것을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좁은 의미에서 누룩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이제 교회 시대 2000년 동안에 이제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나냐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에요. 이 교회 시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이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그 개념이에요. 그리고는 이분이 사람이 또 100% 되셔가지고 죽으셨다는 이 개념을, 이게 타종교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 예수님을 요 지금 이 지금 타종교의 신관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의미에서는 누룩이다 그랬죠. 요것을 요한에게는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 시대에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거다 그러죠. 적 그리스도들. 요한 1서 2장 18절에 요 적 그리스도란 말을 성서에서 요한이 사용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엔티 크라이스트. 엔티 파더 갓이 아니에요. 엔티 홀리 스피릿이 아니에요. 엔티 크라이스트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점이에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안티란 단어, 이게 그리스 말이에요. 라틴계 그리스 말인데 안티란 말이, 요거 내용이 몇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알아도 또 적으세요. 안티란 뜻이 뭐냐면, 제 처음에는요 영어로 제가 먼저 말하고 한국말로 바꿔줄게요. 그래야 우리가 기억에도 오래가요. 안티란 말은 뭐지? opposition, oppose. oppose란 말이 뭐예요? oppose란 말. 정반대에 있는. 예.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정반대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란 말이. 두 번째는 뭐냐면요, against란 단어를 제가 썼죠. 이건 뭐예요? 대항하는, 반대하는 그런 데, against.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에. 그래서 anti-Christ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instead of 또는 in place of, 다시 말하면 뭐뭐 대신에 그런 뜻이에요. 뭐뭐 대신에.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짜가 나와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걸 안티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거짓이에요. 거짓. false. false란 거는 F-A-L-S-E. False Christ라는 단어 많이 써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도 이런 단어를 쓰셨어요. 24장 24절에 보면요, 이건 가짜라는 소리예요. 가짜. 예. 근데 가짜가 진짜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하는. 예. 이런 것을 다 거짓,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근데 여기 단수가 아니에요. 우리 요한 1서 2장 18절에 요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교회 시대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누룩이다 이렇게 내가 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시면 하나님 천국의 신비를 우리가 공부했어요. 일곱 가지의 비유들 들면서 첫째 비유가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의 비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서요 누룩의 비유를 예수님이 딱 드셨어요. 누룩의 비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에는 누룩들이 나타날 것을,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에 반대되는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랬어요. 이 교회 시대는 천국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가 가루 서말에 숨겨놓고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 같으니라 그랬어요. 요거 말씀을 딱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다 의미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루 서말이란 게 뭡니까? 가루가 나중에 뭘 만드는 거예요? 떡을 만드는 거예요. 떡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보면 교회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이 가루 서말에 다시 보면 이게 신약교회로 보시면 돼요. 이 신약교회에 여인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 여자라고 그랬죠? 어떤 여인이? 요 여인이 뭐냐면 성서에서는 음녀, 계시록 17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가짜 안티크라이스트를 만들어내는 음녀예요. 이때 이 음녀는 나중에 우리 교회 시간이 되면 이 계시록 17장 공부할 때 보면 소위 큰 성 바벨론이. 자, 이 음녀가 벌써 1세기 때부터 뭐 하냐면은 요 누룩을 몰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보면요, 몰래. 이 말은 교회가 크리스천들이 인지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변질시키는 메시지들이 몰래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함께 동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디자인이에요.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그랬어요. 이 디자인이에요. 다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 기독교인들이 또는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 자각 증세가 없는 거예요. 이놈이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 누룩이 번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번져나갔냐면요, 여기 보면 전체를 부풀게 할 때까지 번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이 누룩으로 부풀게 될 때에 교회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 이제 알겠구나. 지금 부풀게 된 때가 언제요? 부풀게 된 때가 지금 오늘날이에요. 오늘날. 예. 오늘날 이미 전 세계 교회 안에 이 안티크리스토 이 메시지들이 이미 부풀어진 거예요. 지금 전 세계 크리스찬이 약한 우리 지금 인구가 지금 한 70억, 80억 가까이 되잖아요. 한 3분지 1이 소위 크리스찬들인데 이 중에 약 한 80% 가까이가 이 누룩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제일 부푼 모습이 뭐예요? 우리 항상 외치는 종교다원주의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종교에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그러니까 마호메트도 그리스도고 부처도 그리스도고 예수도 그리스도고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 절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그 누룩이 쭉 2000년 동안 번져오다가 이제 와서는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요. WCC가 그렇게 오고 있잖아요. 우리 다 공부했죠. 우리 종교의 기원 또 여자의 후손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그 스토리가 다 나오잖아요. 이제는 놀랍게도요. 제가 종교의 기원 여자의 후손 그쪽에 보면 WEA라고 있어요. 그건 복음주의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와서요. 이 WEA 소위 세계복음주의연맹에 이 세계복음주의연맹도요. 제가 볼 때는 한 절반 넘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신학자들이 WCC와 대화하고 로마 카톨릭과 대화하고 다원주의를 은근히 이제는 수용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복음주의라고 그래서 다가 복음주의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가도 카나다에 가도 유럽 쪽에 가도 소위 좀 이름이 있다는 이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이렇게 보면요.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잡소리해요.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예. 네. 그럼 많이 퍼져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가면서 지금 세계 교회가 복음주의라고 말하던 이 그룹들도 변질되어 가고 있으면서 소위 좌경화 되어 가고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도요. 복음주의 신학계라고 하는 신학교들 그 안에 신학을 하는 신학자들 믿지 못해요. 그 영향권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가 좌경화됐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절대화시키지 않고 상대화시키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로. 그러면서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종교는 같다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이제 나오냐면요. 인본주의 신학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신본주의 신학에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데 이제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중심으로 보니까요. 인권을 중시하고 여권을 중시하고 만인 구원론을 주창하고 모든 인간은 종교의 구별 없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있는 그 종교 안에서 열심히 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분들이 지금 종말론을 어떤 학설로 바꿨냐면 후천년주의로 봐. 후천년주의. 후천년주의라는 건 뭡니까? 우리 공부했죠? 죽어서 저쪽 동네 낙원에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이 지구가 인간의 최선을 다해서 천국화 만드는 거. 이 지구를 천국화 만드는 게 인간의 최종 목표라는 거. 지상 낙원주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계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종교 모든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단일 종교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을 지금 진행 중인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종교는 다
단일화돼야 된다. 종교를 단일화해야지만 세계 평화가 일어나고 이 세상을 천국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지금 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시스템도 이제는 단일 정부화, 다시 말하면 UN같이 이제 UN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의 모든 정부 시스템을 단일화시키자. 단일 정부의 One Government. 그리고는 단일 경제로 만들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인간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성소수자들도 우리가 사랑해줘야 된다. 그래서 호모들 인정해줘야 되고 또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했는데 어머니의 인권을 생각해서 아기를 낙태해도 된다. 그래서 낙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어머니의 인권 때문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 진보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 그동안에 그 소위 그 자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대기업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분들 돈을 뺏어가지고 다 복지하는 데 쓰자. 그래서 지금 복지국가로 달려가고 있다가 망한 나라들이 많죠. 우리나라는 그 뒤를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진보 계통 분들도 이 세계의 조류에 다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루아침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인간 존중, 세계 평화를 위해서 남북이 사상이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믿는 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짓말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사람도 죽여야 되고 불법도 행해야 되고 이런 아이디어들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나중에 계시록에 이제 13장, 14장 이때 제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겠지만 저희 요새 일루미나티란 말 들었죠? 웹에 들어가면 많이 나오죠? 그게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실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벌써 오랫동안 역사가 한 500년, 600년 역사가 있어요. 프리메이슨이란 말 들었죠? 네. 그 다음에 카톨릭의 예수회 이야기 들었죠?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다 연결해가지고 갖고 있는 사상이 지금 이 사상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그 여기에 우리가 컨트롤하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 세계를 자기네 손아귀에 집어넣고 움직이려는 사상이에요. 이런 사상이 일어날 것을, 이런 사상이 일어날 것을 성서에 예수님이 다 예언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에 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건 제가 이제 시간이 가면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믿어요, 부인해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이 누룩 사상이고 이 소위 모더니즘이라고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이 상대주의 사상이에요. 이 절대 가치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절대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지금 급물살을 타고 오는데요. 이런 사상들이 와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막을 길이 없어요. 예. 근데 이 사상이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우리가 이제요, 1세기부터 예수님이 이런 누룩이 교회 시대에 일어날 것을, 생겨날 것을 예정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예정이 됐나를 잠깐 좀 봐요. 이 누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첫 번째, 초대 교회 시대예요. 주후 30년부터 590년까지를 초대 교회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대 교회 시대 때
이 누룩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누룩들을 허락하셨어요. 에비오니즘, 아리아니즘 우리 다 공부했죠? 또 예수님의 인성을 또 부인하는 100%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케티즘 또는 그노스티티즘,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이런 사상들 교회 안에 그냥 번져나갔어요. 번져나갔어요. 누룩이 번져나가듯이 조금씩. 그리고는 이 문제 때문에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가 열렸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누룩들을 제거시킨 거예요. 예, 제거시켰는데 교통정리한 거예요. 제거시켰는데 거기에 또 새로운 누룩이 또 들어온 거예요. 이 제거시키면서 칼케톤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론이 정돈이 되고 예수님의 100% 신성, 100% 인성이 정돈이 된 거예요. 칼케톤 공의회에서요. 이거 정돈닥 된 다음에 이제 중세 교회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590년에서 1517년 종교 개혁까지. 이 중세 교회 때에 또 새로운 더 강한 더 빨리 퍼지는 변형된 누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마리아 학설이, 성인 숭배 학설이, 연옥설이, 오늘날 27억 기독교 인구가 있는데요. 이 학설을 믿는 기독교 교단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52%, 기독교인의 52%가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리고요, 동방정교회가 이것을 믿고 있어요. 동방정교회는 기독교인의 10%예요. 3억에 3억. 로마 카톨릭은 13억이, 동방정교회는 10%에 3억이, 동양정교회는 4%에 그거 1억이. 보면은 약 한 17억 정도가, 약 한 66%에 기독교인의 66%가 요 누룩을 철저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누룩 문제가 너무나 심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 현대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현대교회가 1517년부터 현재까지. 그래서 이 누룩을 제거하고 개신교가 등장이 됐어요. 이렇게 하다가 지금 오늘날 지금 이 개신교마저 카톨릭과 동양 동방 정교회와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는 연합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WCC, 심지어는 지금 WEA 연합 운동을. 지금은 연합 운동을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교 다원주의라는 아주 못된, 아주 변형된 돌연변이 누룩이에요. 이것이 지금 꽉 퍼져버린 게 돌연변이가 빵 전체. 예수님께서요 빌라델비아 교회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시험의 때라는 말을 썼어요. 시험의 때. 그래서 시험의 때를 제가 원어를 드렸어요. 영어로는 뭐 The Hour of Temptation 그랬어요. Hour. 그렇죠? Hour을 원어로 제가 뭐라고 드렸어요? 호라 그랬어요. 아주 시험의 때라는 건요. 지금 여기 지금 교회 시대의 제일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호라. 그 시간이에요. 시간. 그런데 이 때라는 개념을 제가 그 전에 몇 가지를 드렸어요. 제일 처음에 뭐예요? 크로노스. 이건 시즌이에요. 시즌. 크로노스. 그 다음에 뭐예요? 에?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뭐예요? 타임이에요. 그것보다 더 작은 레벨이 뭐예요? 헤메스. 그건 뭐예요?
day, 날이에요. 그거보다 더 세분화된 것이 뭐예요? hour, 시간이에요. 그것이 지금 뭐예요? 호라예요. 여기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 호라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시험의 아주 급 그냥 마지막 극단적인 거,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강하게 나타나는 시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느 때요? 종교 타원주의가 아주 극심하게 퍼져갈 때를 시험의 때라고 계시록 3장 10절에 말했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복음의 산고 시대라 그랬어요. 산고라는 건 뭐예요?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아기를 베고 있다가 막 나오기 직전을 산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8절에 산고 시대, 산고 시대. 예. 그때 이런 짓을 하는 분들을 자칭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칭 크리스찬들이다. 이걸 좁은 의미에서는 기독교 교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양반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는. 넓은 의미에서는 이 자칭 크리스찬이라는 건 뭐냐면 불교도 크리스찬들이고 이슬람도 크리스찬들이고 다 하는 이 넓은 의미에서의 종교다원주의적인 크리스찬. 이분들도 We are Christians 그러는 거예요. 오케이? 그 이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건 유대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자칭 유대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사탄의 회당이다. 그런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에. 그러니까 오늘날 이 자칭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는 이분들이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들이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는데, 자, 지금 말 들어서 이 자칭 유대인들이 서문화 교회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화 교회를 가난하게 만들고, 서문화 교회가 나중에는 이 순교까지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서문화 교회가 전하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정체성 때문에. 왜 이런 것을 디자인하셨나요, 예수님이?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왜 이런 것을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교회 시대에 시작하기 전부터 이것을 디자인하셨나요? 그럼 우리가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 7000년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 목적 훈련 학교에. 이 안에 교장 선생님 예수님이, 교감 그 깡패 그 놈이. 그 안에 두 종류의 선생들 있다고 그랬죠? 그랬죠? 나쁜 선생들, 좋은 선생님들 계신 이 안에. 이해가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지. 그리고는 이 안에 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학생들이. 이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그래? 창조 목적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 7000년을 만들어냈는데, 지금 요 교회 시대, 요것은 이 학교의 몇 학년 때 교회 시대는? 예? 대학교 때라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천년왕국은 대학원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다시 말하면요, 이 시험의 때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대학교 졸업식이라는 소리란 말이에요. 졸업식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 이 대학교 졸업식이 예수님의 재림 때, 재림 직전에 엄청난 이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 분들이. 그럴 때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핍박을 받는지를 알잖아요. 미움받는 걸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합 사대 신비에 대해서 필수 과목에 대해서 더 단단히 무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딱 있을 때. 그래서 이 성서에서요, 이 시험의 때를 한 일곱 가지로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있어요. 이 시험의 때. 지금 우리가 이 시험의 때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럼 뭘 시험한다는 말 잊지 말아주세요. 뭘 시험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시험이에요. 오늘날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요, 이 정체성에 똑바로 서가지고 가르치는 신학교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을 공부한다고 가보세요, 이제. 가보시 마라. 자, 이 시험의 때를, 첫 번째는 시험의 때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대판 누르고 때. 그러니까 현대판이라는 건 아주 마지막 때. 세 번째는 현대판 적 그리스도의 때. 네 번째는 현대판 자칭 유대인 때. 다섯 번째는 현대판 사탄의 회당 때. 여섯 번째는 현대판 종교 다원주의 때. 일곱 번째는 계시록 13장의 두 짐승의 때. 자, 줄을 바꿔서요, 이제 지금부터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줄을 바꿔서요. 요 지금 2000년 교회사에서 몇 가지의 교회들이 있었어요? 일곱 가지의 교회들이 존재해 왔었어요. 그래서 1세기부터 쭉 했어요. 각 지역마다, 나라마다, 족속마다 이 일곱 가지가 쭉 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오늘날에도 지금 요 시험이 때, 이제 시험에 따른 말 알겠죠? 지금 요 시험이 때,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요 일곱 가지 교회들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해요.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요, 첫 번째 이 일곱 교회를 한번 간단히 들여다봐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자,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꾸중을 하셨냐면 첫사랑을 저버린 교회다 그랬어요. 이 첫사랑이란 건 뭐냐면 First Love는요, 수직 개명이. 그러면서도 칭찬을 했어요. 이 교회는 칭찬을 많이 했어요.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 잘 알고, 너의 인내도 잘 알고, 너희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잘 지키고 수고하고 지치지 않은 것, 니콜라파라는 그 놈들은 미워한 것, 아주 좋은 행위를 많이 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칭찬받는 교회예요. 요 이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붙잡은 교회니까 삼위일체론, 기독론, 신본주의 여기가 강했던 교회, 강한 교회. 그리고 니콜라파의 행위, 니콜라파라는 건 뭐냐면 인본주의를 이야기, 인본주의. 니콜로스란 말은 자체가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네. 인본주의의 그런 신학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미워했고, 그러니까 아주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보수 교회예요. 보수 교단이에요. 보수 크리스천 그룹들이. 근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이 교회가 뭐예요? 수직 계명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수직 계명은 뭐예요? 우상 섬기는 교회예요. 그럼 무슨 우상을 섬기나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이 많은 다른 교회들보다 아주 전통이 제일 깊은 교회예요. 바울이 그 교회에 오래 계셨고 신학교도 거기에 들어놓아서 만드시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관심 뒀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통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네 교단 전통에 아주 자랑을 하고 역사를 자랑하고 우리 교단은 큰 교단이다. 역사가 많은 교단이다. 무슨 모태, 무슨 장자 교단이다. 이런 걸 자랑하고. 이게 다 우상인 거예요. 우리 교단은, 교회는 조직도 잘 돼 있고, 돈도 많고, 이게 다 부동산도 많고, 이게 다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음주의 교회인데, 이런 것에 교만이 딱 빠져가지고 우상 섬기는 그런 교회를 에베소 교회다. 이런 교회들이 1세기부터 지금까지 각 나라에 다 있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있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요. 두 번째 교회가요. 버가모 교회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이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주의를 지켰던 교회예요. 그리고는 교단 지도자들, 목사들, 신학자들 이분들이 뭐 했냐면 이 창조 목적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의 거기에는 사탄의 자리가 있고 사탄이 거하는 곳이고 그리고는 이 교회는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교회래요. 이 발람의 교리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절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람의 교리라고. 그리고는 니콜라파의 교리도 또 인정해. 인본주의. 이런 것을 교회가, 교단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하는데 그 안에 거기 보면 소수의 이 더러운 교회 안에서도 소수의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는 순교자가 있던 거예요. 일부 평신도 크리스찬들, 일부 이름 없는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숨겨져 있다. 소수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와 교단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단이에요? 무슨 교회? 버가모 교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기가 막힌 디자인이에요. 세 번째, 두아디라 교회를 딱 보시면요. 이 두아 교단을 보시면 거꾸로 딱 여기 버가모 교회요. 교인 다수는 복음주의예요. 그런데 교단과 교회와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이것이 이분들이 WCC 옹호하고 이세벨의 음행을 용납하고 다원주의, 절충주의, 혼합주의 이세벨의 음행, 동성애, 이런 모든 WCC 이쪽으로 간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가 있는데 누구는 안 갔다? 교인들의 다수는 안 간 모습을 보여줘요. 거기 보면 2장 25절에 보면 이세벨의 교리를 받지 않는 분들, 여기 교회의 다수분들이에요. 즉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 요 말은 평신도들이에요. 평신도들이니까 신학의 깊은 그것이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도 이분들은 가지 않는 거예요. 그저 쫓아가지 않는 데 이분들을 보고 뭐냐면 너희들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분들 평신도들인데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체벌하는 거예요. 내 말은 뭐냐면 거꾸로 지금 많은 평신도들은 정신 차리고 있고 성서 지식이 별로 없어도 그분들은 정신 차리고 있는데 지도자 그룹들이 딴짓한 모습을 보였지. 네 번째로 사대 교회를 보시면 이 사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극소수인 교회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이 교회는 겉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부자라고 자칭을 해. 그러니까 전통이 있고 정통 교단이고 그런데 죽어가는 자들이 많고 죽은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칭찬이 없는 교회.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소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극소수가 흰옷을 입은 극소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대교회는 내가 보면은 로마 카톨릭이나 정교회나 성공회나 이런 교단 같아. 내가 볼 때. 뭐 개신교도 있겠지만 라오디게아를 딱 보면요. 이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교회인데 예수님이 입에서 뱉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우리는 스스로 부자여 부요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고 이런 것을 자기네가 스스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해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흰옷을 사서 입고 금을 사서 입주고 안약을 바르게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예수님이 그 교회 바깥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이 교회 이거 여기는 지금은 극소수가 아니고 교회 전체가 변질된 교회. 이 교회는 내가 보면요. 네? 서머나 교회를 좀 보시면 이 서머나 교회는 꾸중이 없는 교회예요. 교단, 교회, 목사, 신학자, 교인 다수가 복음주의고 서문화 교회 자체는 아니고 외부에 있는 자칭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들이 공격하는 교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교회 일곱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시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열린 문을 가지고 꾸중이 없어요. 교단, 교회, 목사, 신학자 모두가 다 복음주의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강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외치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공부했지만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깨닫고는 이 교회 앞에 발 앞에 와서 경배를 하는 특별한 교회예요. 시험의 때에 이 교회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때. 지금 오늘날 시험의 때에 이 교회가 다원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만약에 우리 교회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저는 소원하지만 한다면 우리는 이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오늘날 이 일곱 가지 교회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일곱 가지 교회들이. 그럼 우리는 이 교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를 국내외적으로 도와야 되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라오디기아, 서머나, 필라델피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NK 사역을 왜 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 사역 왜 합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주님께 감사해야죠. 그렇죠? 자, 결론이 우리가요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불림받은 사람들이 은혜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로 모여있는 교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나는 아닙니다 하는 사람들 좀 있으면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의 때에 살고 있는 은혜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온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되고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에 3절에 이런 말씀했어요. 지혜 있는 자는 이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예? 우리가 지혜에 대해서 쭉 공부했죠. 지금 이 메시지의 내용을 깨닫고 소화하는 사람들이 소화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늘의 궁창같이 빛날 것이요 그리고는 많은 사람을 의로 인도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혼돈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거 일곱 교회의 스타일의 교회 속에 속해 있는 그 안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있죠? 있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발휘해서 이분들에게 이분들을 예수님께 가까이 오도록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면류관을 받으리라. 이 엄청난 예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저는 그냥 뱉어내는 것뿐이에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삶 속에서요. 저 바빠서요. 저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빤히 알면서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갖다 바치지 않는 사람은 그건 우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이 고백대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인도해 주시고 가이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무장시키시고 발걸음을 뛰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입을 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과 가르치게 하심과 능력 베푸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